믿음 이라고, 하는말을 사용 할때믿 음의 말의 의미 를 교회 밖 에서는 일반적 으로 어떤 물체 에 대한, 물건 에 대한 신념, 사람 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리킬 때 믿음을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적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억지로,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그 계시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 사람의 걸음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번성한 문화가 아주 높은 문화의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이때는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의 고향과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쉽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향방을 정하는 것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너 하늘을 바라봐라, 저하늘에 별처럼 내 후손들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거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이삭 백세 가슴에 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소연 그 어떤 것도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노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것입니다. 믿음 그 절대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은 구체화되었고 실제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나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가? 성도인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기본이 되는 덕목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내놓고 한번 철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지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논조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은 얼만큼 중요할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류매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온 믿음,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 말씀과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구원에 관계된 것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항거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을 뒤집어 없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처음 처음 모양 흐트러지지 흐트러지지 않은 처음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미도 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위클리프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오로지 믿음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니까. 이 외에 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에서 기둥을 세울 수,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믿음을 위해서인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전 성경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말미암아살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의롭다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우리런우리 그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믿우리런 믿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하나는은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너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 능력 그 선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 옆 사람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누군가 나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죠. 드러나지 않는 선행, 이거 누가 했는지도 몰라. 해봐야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런 선행을 해야 될때 주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걸볼 때에,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살쩍살쩍 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 상하고, 에이, 나 없으면 되나봐라. 이런 엉뚱한 마음만 들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하면은 누가 좀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좀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힘도 날 텐데. 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이면 그거 그냥 나와 관계 없는 일로 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죄로 오염된 나의 잘못된 의지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의 믿음을, 은혜로서의 믿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의 신념으로 믿음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런 믿음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나약함이 발각되면 언제 사라졌는지 자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 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든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믿음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엎질러진 그릇입니다. 엎어진 그릇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진다고 한들 그 엎어진 그릇에 빗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고 강력함으로 드러납니다. 이유는 뭡니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런 은혜, 그런 기회, 그런 세임을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나를 끝까지 세워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 예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우리 죄를 다 잃어버리셨던, 잊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뭐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실천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실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돌을 던지는 이유는 믿음의,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희망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죽은 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거죠. 살아있어야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살아 있는 나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 있는 포도나무, 살아 있는 감람나무, 살아 있는 무화과나무 이런 살아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행함 이것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드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을,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행을 선행으로 하기를 원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 삽니다. 착하게 살자. 아멘. 웬만하면 양보해 줘요. 웬만하면 손해 봐 줘요. 웬만하면 좀 속아도 줘요. 속아주는 거 좋습니다. 속아주면 어떻습니까? 속아도 주고, 손해도 봐주고, 이해도 해주고, 그렇게 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하늘에서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선행은 감추어진 것일수록 더욱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 여러분, 이 땅에서 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시는데.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행실, 실천이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실천 이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상이 다시 한번 교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일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